창세기 17장에 가서 15장부터 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급이라는 것은,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상급 그러면 상 준다. 상 반대가 뭐예요? 벌 준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라.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 믿고 그러면, 더큰 상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니까? 근데 이제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본래, 요즘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일강 유역. 그래서 그 당시 슈메르 족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을 바라보던 그런 심정. 나도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부럽고, 미국 가고 싶고, 그래서 저도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설악산이 더 좋아, 미국보다. 이제, 갔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슈메르, 그 다음에 우르, 이런 지역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예요.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참 위대한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데를 떠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뭐예요? 떠난다는 이 자체가 참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날 수 있죠. 저는 그 아브라함의 기분을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응. 의사가 돼서 돈 벌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나오나니까. 아니, 의사, 이거는, 재미없어. 예. 네. 네. 그리고 내가 의사 몇 년 해보니까 뭐예요? 병 낫는 것도? 아니야. 그냥 치료. 증세 치료에 무거워요. 그냥 뭐 그야말로 요즘 암 환자들에게 많이 쓰는 연명 치료요. 그렇죠. 그죠. 수명만 조금 연장해 주는 걸 우리가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모든 치료가 연명 치료예요. 암 치료만 연명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치료한다고? 죽을 때까지. 그게 연명 치료예요. 혈압약을 안 먹으면 쓰러져서 빨리 죽을 수 있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안 쓰러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혈압이 낫느냐? 안 낫는데. 예. 암이 낫느냐? 항암치료?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의사가 될 때 내가 의사가 되면 나한테 오는 환자들은 다 낫게 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건 연명치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만 하지 지치유를 할 줄 할 수 없는 것이 의사라는 것이 제가 딱 깨달으면서 이거를 내가 한평생 연명치료만 해 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때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전자 의학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쳐.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현대 의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뉴스타트는 주로 산에 사니까 도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의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면 갑자기 내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지 의사가 치유하지 않죠. 제가 뭐 여러분 유전자를 뭐 만집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다. 다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나만 믿고 따라온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뭐예요? 상급이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규호야. 너가 큰 상급 받았대.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 규호 씨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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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미소도 띄고, 예. 네. 전에는 항상 인상이 됐어요. 뭔가 불만에 차 있고, 근데, 아이, 암 걸려가지고, 큰 상급을 받았어. 이러니, 이제는 죽어도 돼. 우리 교수님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봐야 눈 뜨면 어디니까? 천국이야,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 두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참.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그 고장, 슈메르, 우르, 갈대 우르 지방을, 요즘 아마 이락 근처가 이락하고죠.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가본 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놀라운 것을 깨달은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하고 그 집안이 아주 잘 살았어요. 상당히 부유하게 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살았냐고 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진흙을 으깨가지고, 뭐, 신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서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마 정부에서 공인, 그래야 우상이 권위가 있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누구나 뭐 드립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탁 해놓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 아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공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뭐예요? 이것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하고 뭐예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예요? 사회적으로 세력도 있게 되고, 그리고 존경받고, 뭐야, 다 공인, 우상, 만들어서 다. 그러니까, 그 너무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상인데 뭐 싸구려로 팔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흥청망청 잘 사는 거죠. 잘 사는데 그 다른 사람은 그냥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벌은 돈을 어떻게 이거 뭐 이거 만드는 값은 재료비도 별로 안 들고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이면 그거를 500만 원에 판다든가 이러고 있으니 양심이 좀 어떻게 했어요? 찔릴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요? 또 상납하고, 이제, 공인을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삶을, 그러니까 부유하게,
정말 요즘 말로 불로소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거 뭐 이런 거 하나 집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래서 하니까 여러분 그 뻔할 뻔자 아니겠어요? 어? 그거를 뭐 신이라고 막 이래서 하고 그러니 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랬겠죠. 너 이거 이러고 계속 살래? 그렇잖아요? 부유하게는 살 수 있어. 이러고 계속 살래? 아마 누구에게나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계속 이러고 살았어 되겠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네. 이제 나를 좀 알고 싶지 않냐? 어? 진짜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부유하게는 잘 살지만 이게 참 이게 사는 건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은 그 밀 농사가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됐대. 그래서 막 곡창지대고 막 굉장히 부유하니까 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성문하고 뭐 모든 것이 막 빨리빨리 타락해가고, 예. 이러니까 이제 이 본성이 아브라함의 착하게 태어났으면 그런 것들이 이게 결국 사람 산다는 게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하늘을 밤 하늘 쳐다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밤하늘도 굉장했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외갓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제가 7살, 8살, 9살 때, 그때 우리 외갓집에 그, 가서, 여름날에 그 멍석, 마당에 멍석 깔고, 예. 네. 다 멍석 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요즘 여러분 TV에서나 가끔 보죠. 그렇죠. 그런 하늘.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은빛 나는 물이 흐르는 강 같다고. 이제 뭐 미세먼지 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그런 그 은하수 같은 거를 볼 때 정말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성령과 연결이 된 거야.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지만 모든 사람 에이 막 뭐 이렇게 사는 되는 거지. 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 아 그래 그런 거 생각해봐도 답도 없어. 뭐 이러고 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다 이렇게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살자.
산다는 것은 뭐 결국은 돈 잘 벌어서 호강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결론을 그건 누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악령이 주는 결론. 탁. 자. 근데 이제 아마 이 아브라함이 결혼은 했는데 아 이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아마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뭐예요? 이 인생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의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네가 계속 이런 곳에서 살면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 나는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너 자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족속을 네가 정말 조상이 돼서 한번 형성해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다. 아,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아들을 그 당시에 자식 그러면 딸은 자식이 안 자식 취급을 별로 안 했어. 아들.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온대. 그 날짜가 그 아들이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르러 무배로 찬을 봐라. 그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게 그냥 믿었다라고 써놔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고 너희들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요? 믿었어. 지금은 아들 한 놈도 없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이게 이거를 믿었다. 상식적으로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요? 성령이 와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믿음을 탁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너희들의 너의 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그 이제 가나안 땅 온 거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속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맨날 싸워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예. 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저기 엉뚱한 데서 굴러 들어온 놈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죽으라 하고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하죠? 진짜로 정당합니까?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뺏어가지고, 저기 먼 데서 굴러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래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가를 잘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남의 땅 뺏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래요? 남의 땅을 뺏은 게 아닙니다. 온 땅은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좀. 그래서 이 땅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본래 땅, 이 지구 전체 주인이시니까 지구 전체 주인만도 아닙니다. 누구 주인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게 문제지. 자, 이제 그래서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뺏을 수가, 차지할 수가 없죠. 누가 줘야만 돼? 하나님이 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줘야만 돼.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예. 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 들어오면 다 약속으로 변해요. 근데 이 약속은 promise죠. 그죠? promise. 근데 이제 좀 언약이란 말은 좀 더 엄숙한.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약. 여러분, 집 살 때 계약하잖아. 계약, 요거는 약속, 계약. 계약은 컨트랙트. 또는 deal. 이 언약과 약속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 지금 한 달을 못 보게 생겼어. 그래서, 아니, 아빠 못 보면 어떡해. 나는 아빠 보고 싶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약속해. 아빠가. 크, 미제. 이거. 사다 줄게. 그거는 순전히 뭐예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주 좋은 선물 사올 테니까, 아빠 약속해.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요? 아!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다릴만 하지. 그렇죠? 이제 그게, 아빠의 약속,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계약은 뭐예요, 계약?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언약과 약속은 이거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제가 옛날에 속했던 그 안식일 교단에서는 자꾸 계약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미국서, 네가 말 잘 듣는다 하면, 엄마 말 잘 듣고 있는다면 선물 사올 거고, 엄마 말 뭐요? 안 듣고 못되게 군다 그러면 선물 없어. 이런 거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야. 그런 거는 말 잘 들을 거냐? 아니까 말 잘 듣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아빠가 선물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할 것이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응. 이렇게 믿으면, 이 한국에 남아있는 이 아들이, 엄마한테 착하게 해야 선물을 사온다 하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깡다구 부릴 자유도 없고, 어리광 부릴 자유도 없고, 예. 억지로 어떻게 착하기 싫은데 착할 수밖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천국을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주, 예. 그 요즘 제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자꾸 굴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계약, 부동산 뭐, 매매 계약, 서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 내가 이걸 안 지킬 때는 뭐 계약금은 우리가 다 가진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약이란 것은, 계약 대상이 동등하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그런 계약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이 기업은 유업은 말하자면 이게 그 죽으면서 주는 걸 뭐 상속입니다. 상속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게 알리까? 한번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다른 분이 보죠. 자, 여기도 나를 위하여.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컷 양과, 이게 얘들이 3년이 되면 참 이제 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땠냐?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갈랐어요. 쪼갰어. 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강을 이루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쪼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암소도, 3년 된 암염소, 암컷들이 다 가치가 나가잖아요. 새끼를 다니까. 그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재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소도 쪼개. 소를 한 마리 쪼개 놓으니까 피가 막,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막 그 3년 됐으면 이제 다 컸단 말이에요. 그거를 쪼개 놓으니까 그 쪼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 쪼개는 게 이제 마주 놓고, 마주 놓습니다. 놓고.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할, 언약, 이런 약속을 할 때는 이게 뭐냐면 내 몸이 쪼개지는 두 쪽으로 내가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이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부터 정말 약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빠가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선물 사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응? 믿느냐?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 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강아지 한 마리 가져와. 그래서 이 강아지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이걸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가 둘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뭐예요? 지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예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개가 독수리들이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가서 막 쫓았어. 그래서 이제 해가 졌을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요 13절은 뛰어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해방될 것도 약속하고 그래서 네 자손은 이제 이 애굽에 돌아갔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해방시켜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탁 하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 당시에 이제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연기가 났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 피가 막 흥건히 흐르는 피의 강을 어떻게 해? 그것을 하나님이 횃불같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렇죠?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피의 강을 그 동물 쪼개진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과 같은 언약이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분은 누구만 흘리면 돼? 예수님만 흘리고 우리는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입장이다 이 말이야. 아직. 그래서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첫 약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 몸이 두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을 뭐요?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 되면 그 실제로는 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두쪽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 그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도 나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궁금해졌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바는 뭐냐면, 제가 딱 이거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마 아브라함도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어떻게 지나갔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예. 네.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 생각이 번쩍 나가지고. 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뭐,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언제 확정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과거를 다 조사해보고, 이 상구는 천국 갈 자격을 진짜로 뭐요? 갖추었다고 판단이 내릴 때 그때 이 상구의 구원은 확정된다.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조사심판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안식교를 떠난 건데, 그렇다면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구원이 무조건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 여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참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그분의 글을 좋아하고, 과연 이분은 선지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정말 모든 이 세계 모든 안식일 교회가 이 세계 가장 많은 수의 국가에 퍼져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그 궁금증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식일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 설명이 쫙 돼 있어요. 와, 제 추측이 맞았어. 안식일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예요? 예, 솔개 독수리가 와서 쪼 먹을까봐 어떻게 그것만 이렇게 다 그 쪼개 놓고, 혹시 솔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먹어버릴까봐 이제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밤이 돼서 어떻게 이제 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불무연규와 횃불로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을 안식일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쓴 그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봤어요. 혹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혹시나 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보시면 아이 엘렌 화이트 뭐라고 그랬냐면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진화한다. 여러분 그렇게 써놔 성경에 없는 말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나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거를 무엇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분은 아브라함도 그 지나갔다는 거지.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어떻게 약속을 해? 그렇죠? 그래서 야 역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엉뚱한 이야기가 조건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야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아, 이런 걸 모르고 내가 그다음 오랫동안 저도 근 34년간을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었구나.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와 이걸 옛날에 발견했으면 뭐예요? 내가 벌써 떠났을 텐데 아 이거를 모르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안식일 교인들에게 드려도 안식일 교인들의 그 사고 구조는 아니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예요?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날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삶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어떤 기분이냐 하면 이 세속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춰볼 때 이제 그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참 그 제가 이 온 세상을 많이 돌아댕겼어요. 이제 안식일 교회가 온 세상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심지어 어디까지 가봤냐면 노르웨이까지 가봤어요.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경치가 막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하고 이제 뉴질랜드, 뉴질랜드. 근데 이제
그 노르웨이는 제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고 예. 참 멋있다. 근데 뉴질랜드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뉴질랜드는 지금 완전히 코로나 100%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아궁다궁 살고 있어 지금. 그 외국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잘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질랜드는 그 환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지난 12월 말부터 그래요. 그래서 2021년 새해 파티를 막 온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그런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트레킹 등산 코스가 있는데 4박 5일을 가야 돼. 그래서 한 지점에서 그 목적지까지 4박 5일을 중간중간에서 자면서 계속 산행을 하는 그런 등산 코스인데 이제 그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네 군데죠. 네 군데 숙박 시설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뭐 간단한 호텔처럼 그래서 근데 아주 깨끗하고 잘 해놨어요. 그래 가면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한 끼 이제 저녁 식사 하는데 그것도 헬리콥터로 이제 음식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공수해가지고 먹고 하니까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걷는 것도 힘나고 그런데 막 경치는 막 끝내줘요. 경치를 끝내줬는데 그 소문을 제가 익히 많은 사람들에게 들고 있었는데 참 가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들어요. 막 1인당 한 적어도 최소한 500만 원 들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려면 뭐예요? 1천만 원 깨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야, 참. 그렇다고 뭐 혼자만 덜컥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혼하게. 그래서 참, 가고 싶다 하고 제가 이제 타령을 했는데, 우리 처제, 남편, 동서, 돈도 잘 벌어요. 그 동서가 또 저를 형님 하면서 좋아해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동서가 형님 그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데를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난 안 가봤지만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야 다 그랬더니 형님, 그러면 제가 쏠게요. 제가 이거 한 건 대박 나가지고, 충분히 스폰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 하고 하이파이브. 그게 뭐요? 그런 거를 은혜라 그래. 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동서가 자기가 다 모든 경비 다 드렸다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이제 구원이란 거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 다 해뿌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좋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카톡이 탁 왔는데 여행사에서 온 거야. 이상구님과 이은숙님의 밀포드 트래킹의 모든 여행 경비 뭐 1,200만 원인가가 완불되었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아니요? 가는 거라고 입금됐대 여행사에서. 구원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좋은 데를 이제 뭐요? 간다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달라져. 맨날 기분 좋아. 그렇죠. 이야. 그래서 그게요. 6개월 후에 이제 가게 되었어. 이야, 밀포드 트래킹. 그럼 하루하루가 즐거워 안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주신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에 진짜로 가게 돼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뭐야 신나야 돼. 암 같은 거 가지고 꾸질꾸질하고 짜고 울고 할 거 없어. 뭐 죽어도 어떻게 가게 돼 있다니까. 완불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그게 완불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완불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이 뉴질랜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구원 받았다 해서 하면 찌찌 짜고 이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진짜 잘 나려면 그렇구나. 그러면 죽어도 뭐요? 예, 전국 딱 완불되어 있구나.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낫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여기 이 사람 우리 화백님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요 왔다 갔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약간 음치 같아. 그런데 뭐 그런 노래가 흥얼흥얼 뭐요? 나오면서 살면 병도 걸려도 낫고, 그렇죠? 그리고 병도 안 걸려. 신나게. 얼마나 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4박 5일 동안 하루에 약 한 7시간씩 걸어야 돼요. 하루 7시간이 있더니 그 굉장한 거리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본부장의 건강 상태가,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랬어요. 예. 근데 여행사에서는 체력 단련을 꾸준히 그동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 짐을 지고 가는 배낭을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본부장은 배낭은 아무래도 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모든 우리 마누라의 짐은 어떻게? 내 짐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나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을 두 배로 무게를 그때부터 배낭에 돌을 집어넣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배낭을 지고 그 두 배로 무거운 배낭을 지고 하니까 아이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숨은 헐떡거리지만은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헐떡거리며 힘들게 뭐예요? 힘들게 체력 단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서가 형님 이게 체력이 단련이 돼야 되는데 형님한테 지금 내가 돈을 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그 12월 달에 임박해 가지고 제가 형님 체력 검증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 환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러워서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조사심판 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체력 단련 체력 검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래가지고 통과될까? 이래 싸면서 그 놈은 뉴질랜드 한번 여행 가려고 6개월을 그냥 배낭을 메고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꾸 제가 아무리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강의실만 그래 박수 치고 해놓고. 그래도 강의실만 딱 나가면 뭐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을 정말 기쁘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벌써 체력 단련 했죠? 거기 갔다 왔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건강 상태가 쑥 좋아졌어. 그래서 그거를 중단하지 않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3년 전보다 건강 상태가 어떻게 더 좋아졌어, 3년 전보다. 네. 그래서 그 뉴질랜드 가는 바람에 복음도 깨닫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성경도 막 더 깊이 막 눈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뭐 혹시 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게 잘 이게 다 악령들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때마다 아, 걱정할 거 없어. 나는 하여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천국, 지금 천국,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고 받겠습니다 하고 할 때 이미 천국에서는 천국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웁니다. 그건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투구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구지, 구원의 투구. 천국을 가면 투구는 필요 없어, 이제. 거기 가서 싸울 일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구를 벗고 쓸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한 때 쩝쩝쩝쩝 박수 맞춰야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구원의 투구를 벗고 천국에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와! 네, 이 정도가 돼야지. 네, 이 정도. 그래 유전자가 자다가 번쩍 깨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해야지. 우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켜주신 그 언약, 완수해 주신 그 언약, 완불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악령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고뇌에 빠뜨리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들도 그 생명의 샘물로 인하여 정말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꺼졌던 유전자들 다시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